자, 세 번째 사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백중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 고3 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비슷한 고민으로 이번에 사연을 올리게 되네요. 우선 인생사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 나는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신이 30% 정도 나왔습니다. 당시의 목표는 부기공이었고, 부산기계공고요. 부산 사람인가 보네. 거의 턱걸이로 내신 마지막에 30%대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족들한테 마이스터고를 가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누나들이 심하게 반대해. 내 친구 마이스터고 가서 BMW 공장에서 월250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니도 그거 버틸 자신 있냐? 누나가 맞나 보네. 등등.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일반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4년제 부경대 이상국 공대를 노리며 공부하려 했지만 열심히 해도 1학년 성적이 5등급 정도 이내로밖에 안 떠서 고2 때더 열심히 해보자 하며 계속 안 되는 공부 붙였다가 결국 고2 겨울방학을 마지막으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친구가 새 폰을 샀는데 다음날 보니 액정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 고쳐져 있길래 얼마 주고 고쳤냐고 물어보니 50만 원 넘게 주고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폰할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폰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 중고폰을 팔면 좋겠다 싶어서 공부는 안 하고 전국에 있는 중고폰 업체한테 전화해서 시세도 알아보고 구매해서 판매도 해보고 나는 열심히 지낸다고 생각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자 친구들 대학교 원서를 쓸때 저는 돈을 벌고 있다 보니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원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20살 3월까지 계속 돈을 벌다가 점점 치고 들어오는 업체들에 밀려 흥미도 없어져 장사를 접고 3월에서 5월까지는 배달음식점 창업을 하려고 알바를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애매한 포지션이 있어서 창업은 하지 않고 5월달에 알바를 그만두고 8월에 입대해서 22살 3월에 전역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 3월부터 10월달까지 취업성공 패키지로 지게차 기능사를 따고 포토샵 일러스트 배워보고 자바 1개월 배워보다가 이거는 전공자들한테 밀려서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1월까지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호하러 갔고 그때 진로를 아직 선뜻 결정하지 못해 고민 끝에 공무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독서실에 도시락 싸들고 아침 6시 출근, 8시 퇴근,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갑자기 문득 이렇게 해서 월200 받으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잠시 3월부터 4월까지 인테리어 필름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강제 야근도 많이 했지만 정말 기술을 배워서 빨리 독립해야겠다라는 간절함에 거의 아침 6시부터 집 오면 저녁 9시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사장님 미수급 문제, 시공증 에러 사항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비전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일을 또 그만두고 이번에는 5월부터 소방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남들보다 체력은 좋다는 생각이 시작했습니다. 커맨 1급, 지텔프, 한국사 등등 8월을 끝으로 다 땄고 본과목 현재 기출 4회독 이상 기본서 2회독 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부상 공무원 티어가 말도 안 되게 줄었고 과거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기억까지 겹쳐지면서 이거를 내가 할수 있을까? 티오는 점점 줄어들고 경쟁자는 늘어나고 90점 합격자와 89점 불합격자는 영정자와 같다는 생각에 예전에 다시 생각했던 전문대를 다시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소방공무원 포기하기 싫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공부하면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다 망가졌고 최근에 갑자기 이런 고민이 생겨 일주일째 편도 못 잡고 고민 중입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이 사연 읽으면 느낀 건데, 그 기장군에 사시는 그분이 떠오르네요. 약간 그 사연 스토리텔링이나 내용이나 양이나 계속 읽겠습니다. 멘탈을 잡으려고 커넥츠 프랩이라는 공시학원도 한달 다니면서 멘탈을 꾸역꾸역 잡으면서 공부도 해봤습니다. 학원에서 매주 주간 테스트를 치는데 지점에서 1등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원에서는 여자 소방 준비생이신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재수, 한 분은 삼수생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오래 한다고 점수가 더잘 나오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불안해져서 더 이상 공부할 연기가 안 나,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도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아님도 이 시험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똑바로 적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격증이라도 남고 학점이라도 남아 어떻게든 취업이라도 할수 있는 아 모아님도 전문대 기획과를 나와 교대 근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문대를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새 생산직은 기본적으로 초유의 계급 먹고 들어가고 남들보다 2년 정도 늦어서 졸업이 25살 산업계에서 자격증 두세 개 따면 학취로 채워본다 생각하고 26살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페널티 들고 중견기업을 목표로 하는데 가능할까요? 자쿠리아 사람이 등등 다 뒤져봐도 중견기업급도 채용인원이 0 또는 가끔가다 영영 뜨는 추세인지라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수님은 무조건 와라. 와서 하면 된다. 대부분 중견간 애들도 많다. 라고 하셔서 경기도 불경기인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1 때 개근, 고2 때 무단지각 하나, 고3 때 무단조퇴 하나, 병계조퇴 7, 무단계수 4. 두서 없이 적었는데 결론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시점 기준, 소방 인간타임만 800시간 봐왔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별의별 희한한 걸 내는데 그걸 다 맞추는 애들이 많아서 안될것 같습니다. 저는 학점 4, 상기 2, 3개, 20살 최종 스펙으로 보는데 이게 현 시점으로 중견급 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공 부사관으로 4년 들어가서 소방구조 특제도 들어가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도 구조는 필기 50, 시기 25, 면접 25인데 제 생각으로는 면접 때 UDT 특전사 애들 밀어주고 나머지는 점수 작게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확실한 저희 강점은 체력 및 깡이 좋아 노가다 같은 육체적인 활동을 남들보다 오래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의 직업들은 전부 일용직이거나 불안정해서 하기 싫습니다. 공장 생산직 교대 근무처럼 안정적인 직업 따로 없을까요? 요새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입맛도 없고 하루에 한끼 먹으며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교대 근무 4천 이상 주는 기업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은 취직하면 안 되고 어떤 공장이 괜찮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부산 지역은 좀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는지 아십니까? 양이 많아요. 사연 양이, 이게 지역을 따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바닷가 이 부산 지역 가장 남쪽에서 그런가? 양이 제일 많아. 양을 잘 조지는 것 같아. 이게 지역 특색인 것 같아, 이게. 아, 지역, 이거 뭐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 쪽 연구를 가지신 분이 사연 이렇게 좀 뭉티기로 보내요. 예, 뭉티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케이님 뭉티기 말고요. 뭉티기가 이 사투리거든요? 경상도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 고기 있잖아. 모여 있다고. 일단, 님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대반에 발견했습니다. 님이 팩트를 얘기할게요. 정신 차리기 좋겠죠? 사연자분? 사연자분 잘 들으세요. 그 제가 좀 따뜻하게 얘기해드릴까? 아니면 좀 냉정하게 얘기해드릴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얘기를 해드릴까? 아니면 좀 따스하게 팩트로요? 알겠습니다.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님이 열심히 한거 맞아요. 잘 들으세요. 님이 열심히 산 것도 맞고 열심히 한 것도 맞는데 확실하게 열심히 한건 없습니다. 홍식근님 뭐 하세요? 뭔가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열심히 한건 없습니다. 뭔가 많이 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건 없어요. 이게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인생에서 선택과 집중이란 필요한데 선택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집중한 게 없습니다. 이게 본인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이 뭔가 제대로 하나를 건졌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 하다가 아닐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다가 좀 불안하면 포기해요. 포기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냄비근성이 만렙이에요. 한국 특유의 내비근성이 님은 좀 심해요. 뭔가 꽂혀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뭔가 내가 뭔가 불안해 한다거나, 뭔가 확신이 안 서면
금방 접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고 뭔가 확실하게 해놓은 건 없습니다. 이게 본인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짜 열심히 했는지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빨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제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사연에 열심히 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 했다가 뭔가 답안 나서 포기하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정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했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확실하게 할 때까지 해보고 결과가 보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접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 결과 나오지도 않았어. 결과 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불안하면 접고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접고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원 시험은 굉장한 장기 레이스입니다. 근데 본인이 장기 레이스를 달리다 포기해요. 42.19를 달려야 되는데 5km 달리다가 못 달릴 것 같아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다 보면, 마라톤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라톤 많이 안 해봤지만 해보면 달리다가 잘 달리다가 갑자기 힘든 그룹 중에 힘들잖아. 그러면 옆구리에 빠진다니까? 좀 힘들다 싶으면 옆구리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에 열심히 달리다가 앞으로 쭉 열심히 달리다가 오후 페이스 해가지고 앞에 분명히 달리고 있었는데 보면 옆에서 이제 들어 누워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 공무원 시험 아시겠지? 멘탈 관리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이거든요. 꾸준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 준비한다고 했죠. 본인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체력 테스트 같은 거 해보셨어요? 소방 체력이 6개일 겁니다. 요즘에 소방도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비교 늘어났기 때문에 체력에서 못 나오면 그냥 못 붙습니다. 체력 잘 나와요? 잘 나옵니까?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아니, 과락 나온 거 없어요? 제모의 자전거인데 올 만점이요. 체력은 좋네. 체력은 진짜 좋네요. 50 이상 나오겠지. 60 이상 나오겠네. 소방 만점이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 체력은 좋네요. 소방을 쳐도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아니, 소방을 계속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력이 좀 있네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아, 죄송합니다. 상당히 좋네요. 보통 소방에서 체력 안 좋은 사람 좀 있거든. 공무원 하다 보니까. 체력을 등한시 해가지고. 아니, 근데 소방은 공부할 거면 계속 하면 되잖아. 왜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필기시험 보지도 않았잖아요. 실전에 가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쳐보고 뚫을 자신이 없다고요? 뚫을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쳐봐야 합니다.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내가 필기 성적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 나와봤잖아. 자, 준우님 잘 들으세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준우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자기한테 뭔가 불안감이 연습한다거나 갑자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텐션이 안 좋아지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불안할 수 있거든. 수험생활은 항상 불안해요. 왜냐, 수많은 경쟁자가 있잖아요. 저도 불안했어요. 저도 경찰시험 준비했던 사람이야. 저도 불안했어. 저도 필기 합격했을 때도 불안했어요. 원래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불안해요. 공부 열심히 해도 불안해. 그래도 필기 합격해. 실수만 안 하면. 그거 원래 이겨내야 되거든요. 불안감을 이겨내야 돼. 근데 본인은 뭔가 불안하면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 같아. 본인이 안 좋은 게 그런 거야. 뭐 하다가 불안하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뭐든지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육자성어. 사자성어, 육자성어. 진인사대천명. 공무원 수험생은 진인사대천명. 아니, 공무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어떤 취업 준비든 어떤 일이든 간에 진인사 대천명을 명심하세요. 뭔가
있잖아. 결과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운명을 기다리는 거야. 내가 함부로 됐다, 안 된다를 판단하면 안 돼.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수험생 함부로 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열심히 하고 반복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서 필기시험 보고 나서 그때 결과를 보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 필기시험 안 봤잖아요. 필기시험 안 보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몰라. 모른다니까요. 수험생들은 실전에서 결과가 안 나왔으면 내 수준이 어딘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나서 필기시험 치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치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번에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번에 소방공무원 시험 날짜 나왔잖아. 그럼 시험 보면 되잖아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원서 접수하고 나왔지, 일정. 필기시험이 3월 18일이네요. 그러면 보자. 7주 남았네. 이 기간에 열심히 했으면 막판 스퍼트 내도 돼. 자, 잘 들으세요. 7주 다 하고 열심히 하고 나서 필기시험 결과 나오고 나서 저한테 이런 사연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잖아, 아직. 아직 완전히 수험 생활 접은 게 아니잖아요. 책 보던 거 있잖아. 그러면 7주 동안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한테 뭔가 결과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하던 거 있으니까 하던 거 계속 집중하고 마무리 작업하고 시험장 가면 돼요. 시험장 가서 아는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냥 찍고 하면서 최대한 실수 없이 문제를 푼 다음에 그 필기시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이게 날짜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3월 전이었으면, 3월 초였으면. 아니, 근데, 시험을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문대는 3월 중순까지는 특별한 수업을 안 나갈 거예요. 수업을 안 나가니까, 3월 초까지 빡세게 하고, 보름 동안은 정리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막 시험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주 전에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요. 정리해서 3주 동안은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틀리는 것만 봐요. 틀리고 헷갈리는 것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보통 막판에 스퍼트 낸다고 난그 반대예요. 막판에 스퍼트 되다가 시험장에 발이 못하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12기 시험 한 여덟 번본 사람이에요.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시험 때 널널하게 합니다. 평소에 좀 최대한 볼수 있는 거다 봐놓고, 마지막에 점검을 해요. 점검하면서 정리해. 모르는 거 헷갈리는 거. 어차피 기본기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딱 입력돼 있단 말이에요. 책 보면서 헷갈렸던 거. 잘 암기 안 되는 거. 잘 틀리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정리했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하면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게 결과가 좋긴 했습니다. 물론 최종 불합불하게 했지만. 예,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판에 막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치열하게 봐도 이게 변별력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전문대 졸업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정해요. 자, 어차피 두 마리 토끼를 다딸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정해. 출결이 좀 걸리긴 한데, 그러면 산학협력을 노려야 돼요, 산학협력. 그러니까, 님이 이것저것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님이 그거 하셔야 돼. 불리한 거 맞아요. 불리한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님이 하나 뭔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를 딱 정했으면, 이게 죽이랬든 밥이랬든 뒤돌아보지 마. 산업협력이 아니라 산학협력. 자, 산학협력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자, 설명해 줄게요. 일단, 하나를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번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변진대 갈 거면 소방공무원 포기해요, 그냥.
그냥 쿨하게 포기해. 그러니까 하나에 올인할 거면 제대로 올인하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고. 아니면 소방시험을 보고 결정하든가, 필기시험 쳐보고 결정하든가. 아쉬우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매듭을 지우고 확실히 짚고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세요. 대신에 전문대 가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문대 가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거나 결과가 나오고 판단하면 돼요. 님 나중에 또 전문대 가가지고 성적 안 나오고 불안하니까 또 자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산학협력 물어봤죠. 산학협력은 뭐냐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전문대 재학생, 그러니까 전문대 졸업생에게 그 전문대에 취업 의뢰를 하는 거예요. 취업.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이 공개 채용을 하잖아요. 공개 채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취업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게 공개 채용인데 산학협력은 사내 추천이에요. 사내 추천.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교에서 이제 취업 공문이 와요. 해당 기업에서 몇명 뽑아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요즘에 대기업들도 공개 채용을 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사내 추천으로 많이 뽑아요. LG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죠. LG가. LG 말고도 좀몇개 기업들이 공개 채용이 아니라 요즘에 사내 추천으로 많이 뽑아요. 학교에서 좀 성적이 좋은 애들, 열심한 애들, 좀 학교에서 보고, 지원 좀 시켜달라. 이걸로 보면 좀 유리한 게 그런 겁니다. 학교 성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를 좀덜 봐요. 생기부 영향을 좀안 받습니다. 네. 이게 좋은 게 그거예요. 내가 생기부에서 좀 마이너스 나는 거를 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성적과 자격증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공개 채용으로 하면 문제가 공개 채용으로 하면 생기부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산학협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내는 그런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웬만한 생산직은 생활기록부 다 냅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생활기록부 다 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엄청나게 까다롭게 본다고 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할 거예요, 여러 번. 일단 본인이 출결이 안 좋은 건 맞아.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님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100을 따지는데 100을 따지면 안 돼. 80이 나와도 갈수 있으면 가는 게 맞아요. 자꾸 저분 보면 굉장히 약간 완벽주의자예요. 쓸데없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것 같지만 포기한다. 이 약간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약간 그런 거 자기 기준에 뭔가 100이라는 그 수치가 있는데 그 100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아 이거 할 이유가 없구나. 안될것 같다. 포기. 근데 인생이라는 게잘 들으세요. 제가 페이퍼를 해드리게. 사람 인생이 그렇게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 것처럼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끊어집니다. 그렇게 안 끊어지는 걸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에요. 굉장히 옹졸한 생각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나이 먹을수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돼. 그래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방송도 마찬가지. 방송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방송할 생방송도 있잖아요.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야.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우리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변수를 다 예측하고 예방하면 그게 안 돼요. 그냥 살아가면서 대처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말하는 고귀한 기준을 자꾸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자꾸 완벽한 기준들도 있잖아요. 취업이나 인생을 설정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사내협력이 다이렉트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운명이 달린 거예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저보고 정답을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제일 무모한 생각이에요. 인생에 본인 정답을 본인이 찾아야지. 왜 나보고 찾아달라고 합니까? 내가 본인 인생을 살아본 것도 아닌데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보면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친구도 있어. 좀 Z세대 친구들이 뭔가 사연을 보내면 나한테 답을 뭔가 얘기해달라. 답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각자 답은 다 각자 찾아야죠. 저는 그냥 내가 님이라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 그냥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이게 정답이라고 장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본인한테 맞는 게 있으면 다른 데로 가면 돼. 만약에 아니겠다 싶으면 내가 말한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보는 거고. 자, 산악협력 여기 말한 대로 이쪽으로 지원해가지고 만약에 안될수 있어. 그럼 다른 데 지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백준우님.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소방인데 현실적으로 지방 사정상 전문대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는 게 맞는 게 맞겠죠. 자, 백준우님 있잖아요. 제가 페북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사실 님이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건 님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꿈꾸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님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미디어나 방송에서 나왔던 소방관의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하고 싶은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내가 꿈꿔왔던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진짜 해보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나 이런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보통 직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 뭐 저희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현실에서 무자비하게 깨진단 말이야. 그런 깨질 가능성이 높은 게 경찰하고 소방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나온 경찰의 소방은 굉장히 멋있고 나쁜 사람 제압하고 총도 쏘고 막 나쁜 범죄자 이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의 경찰의 모습은 피해자들한테 뭐라 찍소리도 못하고 인권 때문에 뭐 제약도 많이 걸려 있고 총도 마음대로 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라이도 엄청나게 많이 상대하고. 그게 경찰이고,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야. 불 끄는 모습 멋있고, 막, 그 주황색 이제 소방국 입고, 이렇게 뭔가, 연예인들 나가지 입고 있으니까, 멋있게 보이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소방관 나온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김래원 씨 나온 드라마. 왠지 그거 보고 소방관 꿈을 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면 소방관이 굉장히 멋있게 보이거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근데, 멋있는 직업 맞는데, 정말 남들한테 뭔가 영웅처럼 보일 만한 그런 직업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것도 많아요. 고충도 많고. 잘 들으세요. 그냥 꿈일 뿐이지 무조건 하고 싶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준훈이 잘 들으세요.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요. 내가 지금 당장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해볼 수 있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꿈꾸고 싶은 일이잖아요. 꿈은 현실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직업을 절대 이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직업은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왔고, 이쪽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일하는 거고.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고. 직업을 절대 이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근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좋은 직업 가진 게 좋겠죠. 돈 많이 벌고 괜찮은 직업 가진 게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기왕이면 복지가 좋고 오래 다닐 수 있고 돈 많이 벌고 하는 직업이 좋으니까 대기업 생산직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소방인데 막상 들어가서는 가장 하기 싫은 직업이 될수 있는 거야. 해보기 전까지는.
아, 제가 소방하고 싶은 이유는 인테리어 필름이 하면서 사수 형님이, 야, 너는 일반까지 하면 엄청 힘든데 무슨 재미로 사냐? 부사수라 돈도 안될 텐데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애인이 제값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너무 멋있었어요 하면서 너무 이뻐야 하는 모습 보고, 그거 버틴다라고 얘기해서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해서 소방. 그거하고 소방, 아니, 이거하고 소방 무슨 상관 있어, 이게? 아니, 인테리어 필름하고 소방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걸 소방을 집어넣었나? 너무 어거지 아닌가? 이걸 열받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어떻게 소방과 연관이 있죠? 아니, 소방은 의미 있는 일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까?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어.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떤 일은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은 의미가 없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정상적 노동으로 돈을 버는 건다 의미가 있어요. 다. 저분이 굉장히 산만하네요. 아니 일관성이 없네. 그거 버리셔야 돼. 잘 들으세요, 준우님. 본인 굉장히 일관성이 없네요. 팔랑귀에다가 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뭐 하나 정했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 일단 중요한 게 그냥 전문대 가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 뒤돌아보지 마. 전문대 갔으면요. 뭐 취업이 어떻게 되고 말고 그런 거다 닥치고 그냥 학적 열심히 했다고 자격증 많이 따고 최대한 스펙 많이 채우면 돼. 많이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기업을 가까 정하면 돼요. 아니 자꾸 뭔가 있잖아요. 요리도 하지 않았는데 맛을 평가하려고 그래. 참나. 음식 재료도 사지 않았는데 굶을 맛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먹지도 않았으면서. 음식을 만들려면 장부터 보세요. 집에서 음식 먹으려면 시장 가서 장을 봐. 어떤 물건이 괜찮은지. 어떤 재료가 좋은지 장부터 보고 나서 재료부터 손질해요. 육수부터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맛을 평가하세요. 뭐 만들어 보기 전에 무슨 맛을 보려고 그래. 이분한테 굉장히 주옥같은 팩폭이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안할 수가 없다. 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있잖아요.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서 열심히 하자 이 생각만 하시고 들어가고 나서는 무조건 학점 잘 맞는다. 자격증 따고 나온다. 이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따고 나서 이 졸업할 때 됐으면 그때 가서 이제 어느 기업 갈까? 왜냐하면 있잖아. 님이 관심 안 가지려고 해도 전문대 취업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그 친구도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도. 야, 이번에 그 어느 기업 좋다고 하던데. 그뭐 연봉 얼마나 되는데? 거기 뭐 4주 3개 되고 뭐 성과나 이것저것 합치면 5천만 된다고 하던데. 아 진짜? 이번에 좀 뽑는다고 하더라고. 같이 지원 안 해볼래? 이렇게 서로 이제 그 학과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정보를 들어요.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 친구가 어디 지원하는데 거기 회사가 뭐 직원 수몇 명에다가 매출 얼마고 뭐 순위 얼마 나오고 회사는 위치는 거기 있고 어떤 일 하면서 몇조몇개 되고 복지 같은 경우 뭐 전기 상여금 600%, 면제 떡값이 얼마 나오고, 성과급이 얼마 터지고, 이런 거 듣게 되면, 그러면, 아, 여기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답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괜히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건드리니까, 봐봐, 지금 답 없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생각을 단순화시켜서 단순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에만 집중을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본인이 안될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요. 안될것 같으면. 필기시험 통과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요. 어차피 소방 지금 경력이 너무 치열해서, 뭐 체력 좋아도 필기시험 통과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 티오를 봤는데, 절망적입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소방이 거의 재작년과 비교하면 반에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도 아닙니다. 거의 반에 반이에요. 암울합니다. 한번 볼까요? 소방 지금 티오가 얼마나 나왔는지.
자, 볼게요. 작년하고 비교해 줄게요. 얼마나 적게 나왔냐면,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인 걸 알고 있는데, 남녀 합쳐가 1000명. 1000명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자, 2023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엄청 많이 줄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나왔네, 아직. 아, 여기 나와 있네. 잠깐만요, 이거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보면 나오거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선발 인원, 400명 플러스 면직자. 그러니까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건 없네. 안될것 같으면 그냥 접어요. 안될것 같으면 접고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그 접을 거면 확실하게 접어요. 자, 접을 거면 책다 버려요. 그냥 중고나라에 판다거나. 잘 들으세요. 본인이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그책 버리던가, 아니면 파지준 할머니 주던가, 아니 중고나라에 팔든가, 팔아 돈이라도 벌든가,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그 책은 뭐 내가 취업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 시험 볼 때나 필요하지. 시험을 안 보면 그냥 두꺼운 종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계속 이제 책 꽂이 꽂혀 있으면 자꾸 눈에 아른거려. 책다 버리거나 아니면 할머니 주세요. 그 파지조시 할머니 주면 좋아하십니다. 특히 공무원 책이 두꺼워서 돈이 좀 되거든요. 공무원 책이 두꺼워서 파지 팔면 좀 돈이 좀 됩니다. 일반 신문지 몇십 장 받는 것보다 그 공무원 기본서 하나 딱 주면 그게 더 이득이거든요. 기본서 기출문제지만 해도 그냥 신문 같은 거 100장 안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 있으면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이거 그냥 가져가라고. 정리할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정하시고 열심히 전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시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시고,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결실을 맺고 싶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실을 맺어본 적이 없잖아. 이제는 내 인생의 첫 번째 결실을 한번 맺어보는 겁니다. 저랑 약속해요. 저랑, 전문대 들어가면, 중간에, 백안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기로. 포기 안 하고. 약속한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다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약속한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